2023 하나원큐 FA컵 3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 장성준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먼저 창원시청 축구단의 11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민 골키퍼, 유수진, 이태민, 박태용, 정희찬, 지상수, 이재권, 최영현, 문준호, 조범석, 조희록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정팀 남길 감독이 이끌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김근배 골키퍼, 안태현, 김주원, 이창민, 이기혁, 한종무, 김봉수, 김승섭, 서진수, 임동혁, 김주공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양팀의 전반전이 휘슬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원시청, 오른쪽에 제주가 위치합니다. 자, 높이가는 임동혁 선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승섭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네. 골대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송준 선수의 헤딩이었죠. 네, 김주원 선수에 대해 헤딩이었죠. 네. 예. 워낙 신장이 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세트피스 기회에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김주원 선수도 이 센터백들의 부상 이탈 이후에 이제 선발로 출전한 경기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안창원은 패스로 나가는 타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박스 안쪽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자, 세컨 있어요. 슈팅! 네! 막아냅니다. 김근배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정확한 패스. 내줬어요. 김주공 내줍니다. 박스 안쪽 잡아르고 슛! 허천입니다. 또 한 번 김정. 그러면 한 차례 측면으로 빠진 이후에 크로스 시도였고요. 예. 자, 이 장면인데 안태현 선수에게 네.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번에도 김정민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기존에 이주용 선수가 주전으로 나서면서 저런 장면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늘 경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이창민. 붙여줍니다. 헤더 흘러갑니다. 슛이 들어갑니다. 선제득점 기록합니다. 김주공. 네, 지금 임부혁 선수를 활용한 패턴 플레이 굉장히 좋았고요. 김주공 선수가 정말 감각적으로 슈팅을 기록합니다. 자, 좁은 공간을 허물면서 결국 득점을 만들어내는 제주 유나이티드 스코어 1-0 앞서갑니다. 자, 확실히 이창민 선수 정확한 킥이 있었고요. 지금 돌려주는 판단. 그리고 이제 깔끔한 마무리까지. 그간의 슈팅을 계속해서 막아냈었던 김정민 골키퍼. 김주공 선수의 슈팅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 측면 김주공. 크로스 낮게 깔아줍니다. 골대를 때립니다. 자, 지금 임도혁 선수가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김주공 선수의 크로스였는데 지금은 또 아쉽게 골대를 맞고 나갑니다. 예. 아, 날카로운 크로스가 골대를 맞습니다. 득점 이후에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로 서진수 아크 정면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김승섭. 김승섭 1-1 시도. 김승섭 올려줍니다. 헤더! 헤더! 벗어납니다. 아, 이번에도 전방에서 크로스가 한 번에 연결이 됐는데요. 골대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좌측에 위치한 안태현 선수가 안으로 들어온다면 김승섭 선수는 주로 이제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는 선수인데 지금 약.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2023 하나원큐 FA컵 3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제주 유나이티드. 이창민 길게 보냅니다. 아, 좋아요. 정확한 자, 패스. 좋은 터치. 서진수. 이번에도 있습니다. 네. 박태용 갑니다. 슈팅.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자, 확실히 센터백이지만 이런 짧게 다시 네. 한번 패스 미스. 김태윤 앞쪽으로 넣어줍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자, 박스 안쪽. 박스 안쪽 그대로. 아, 네. 일단은 잡아놓고 버팁니다. 나왔어요. 그대로 슛. 자, 머리. 자, 세컨 파리거든요. 들어갑니다. 이재권의 동점입니다. 스코어 1-1. 자, 지금은 신동건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갔었던 게 이제 슈팅으로 연결됐었고요. 이재권 선수의 끝까지 이제 침투했던 것이 또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이번엔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이 1-1 동점을 기록합니다. 사실 지금 약간 터치가 꼬였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갔었고. 자, 예. 우당탕탕하면서 네. 결국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김근배 골키퍼가 정말 잘 막아줬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줬었던 이재권 선수가 또 이번 귀중한 기회를 오늘 발끝 감각이 좋은 서진수.
코너킥 갑니다. 높게 뛰어 보냅니다. 박스 안쪽 헤더. 자, 세컨 볼. 김봉수 헤더. 자, 마무리. 슈팅. 네. 높게 떴습니다. 지금 어려운 동작이었지만 김주공 선수가 한 차례 슈팅 가져갔습니다. 자, 크로스 날카로웠고 지금 세컨 볼에 대한 김봉수 선수의 집중력. 자, 조나탄 선수를 공략해 봤던 제주의 코너 골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지금 이 시간대에 이 찬스 정말 귀중할 수밖에 없고요. 창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막아내야만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조나탄을 봅니다. 조나탄! 구자철! 구자철이 팀을 구해냅니다. 스코어링! 지금 순간적으로 네, 지금 슈팅이 이뤄졌었고 골대 맞고 나온 공에 대한 집중력을 구자철 선수가 정말 잘 가져가줬습니다. 결국에는 조나탄 선수의 머리에서 시작된 공격, 교체로 투입된 구자철이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조나탄 선수의 헤딩이 제대로 맞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순간적으로 창원 수비수들이 집중력을 이제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2023 하나원 FA컵 3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 최종 스코어 1-1. 제주 유나이티드가 다음 행선지로 옮겨갑니다.